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얼룩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얼룩말은 아프리카 대륙의 초원과 사바나 지역에서 발견되는 동물로 유명합니다. 그들은 독특한 검은색과 흰색의 줄무늬로 눈에 띄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. 얼룩말은 주로 초식성 동물로서 풀과 식물을 먹으며 생존합니다. 그들의 줄무늬는 사바나에서 먹이를 찾는 동안 숨을 잘 가릴 수 있게 도와주고 동종 간의 인식과 소통에도 활용됩니다. 또한 얼룩말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러한 무리의 구성은 주로 수컷, 암컷, 새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먹이를 찾거나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얼룩말은 매우 빠르게 달리며 그들의 빠른 속도와 잘 보이는 줄무늬로 인해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얼룩말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. 서식지 파괴와 사냥으로 인해 생태계의 균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 얼룩말은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동물 중 하나로서 자연 생태계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는 얼룩말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